안녕하세요. 제천 바이솔농부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은 콩입니다. 콩 모종이에요. 예, 저희는 해마다 이렇게 콩을 심거든요. 예, 지금 보시는 콩은 서리태하고 메주콩이에요. 예, 6월 1일 날 파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월 22일이고요. 오늘 저희가 밭에 이제 심는 날이에요. 내일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날씨 봐가면서 이렇게 콩을 심습니다. 해마다 서리태와 메주콩을 심어서 메주도 직접 쓰고 그런답니다. 예, 72구 포트에 6월 1일 날 파종을 했어요.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6월 12일 모습입니다. 저희는 밭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모종에서 콩 순치기를 해요. 6월 12일 날 콩 순치기를 이렇게 합니다. 삽목을 하는 거죠. 예, 72구 포트에 두 알씩 심었어요. 서리태 콩도 두 알씩 심고 메주콩도 두 알씩 심고, 그래서 12일째에 이렇게 콩 순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밭에서는 이 작업을 안 해요. 예, 저희는 항상 이렇게 해서 콩을 심어요. 이제 많이 심는 분들은 이 과정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번거롭고, 예, 그렇죠. 근데 저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물 관리를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면서 키웁니다. 예, 순다 자른 모습이에요. 떡잎만 있죠. 예, 하나였던 순을 치면 이제 옆 가지가 두 개씩도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 이 방법이 더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저희는 항상 이렇게 해서, 습관이 돼서 이 방법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밭에 심고 나서는 순치기는 안 해요. 예,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요. 도와준다고 저희 옆지기가 이렇게 열심히 순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영상 찍으라고. 예, 굉장히 바짝 잘라서 막 뭐라고 했어요. 너무 바짝 잘라서. 그런데 다 잘 나왔더라고요. 일을 해주고도 욕먹는다고 투덜투덜 대더라고요. 예, 이렇게 순치기를 여기서 다 해서 밭에다가 정식을 하면은요, 예, 그 다음에는 관리가 굉장히 쉽거든요. 이게 다 농가마다 하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뭐라고 정답은 없어요. 저희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순치기 다 한 모습이에요. 예, 콩잎이 다 없어졌어요. 비교되시죠? 예, 순치기 하기 전 모습, 순치기 한 모습, 굉장히 비교 잘 되지요? 예, 이렇게 해서 심으면 뭐 문제 없더라고요. 네, 콩 심는 시기는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6월 말일, 예, 6월 말일까지로 제가 항상 날짜를 정해놓습니다. 예, 7월 달로 들어가면, 콩이 엉그러지는 게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6월 말일 전에는, 밭에 정식을 합니다. 날씨 봐가면서 비 온다 그러면 전날 심고, 예, 그렇게 하죠. 네, 순치기를 해서 현재 6월 19일 모습입니다. 예, 콩잎이 하나도 안 보이던 콩들이 12일 날 삽목을 했고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콩나물 콩나물 하잖아요. 콩은 물만 잘 주면 잘 커요. 네, 메주콩은 굉장히 예쁘게 잘 올라왔는데요. 항상 해마다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서리태는, 예, 그렇게 마음에 들게, 예, 나오지를 않아요. 들쑥날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심을 때가 되면은 또 이쁘게 또 다 올라옵니다. 서리태예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예, 조금씩 비교가 되시죠?
예, 앞쪽에 있는 콩이 메주콩이고요. 이 뒤쪽으로 있는 콩이 서리태입니다. 예, 서리태는 항상 조금 마음에 들게는 안 되는데요. 저희 먹을 거니까는 뭐 예, 그래도 열심히 키웠습니다. 한 달가량을. 네, 콩을 다 심었습니다. 오전에 예, 다 심고 났더니 오후부터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도 다행히 메주콩은 다 심었습니다. 예, 잘 보이시죠? 네, 이 메주콩이 예, 잘 자라주면 올해 또 메주를 써서 맛있는 된장을 담을 거예요. 예,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